아, 오늘은 도깨비 집 청소 날이에요. 근데 날씨가 더워지긴 했나 봐요, 그죠? 네. 이 에코를 잘 갈아주고 뭐라 해야 될까? 똥을 잘 치워줘도 이 안에 살짝 뭐가 날아다녀요. 근데 이건 어쩔 수가 없나 봐요. 지금 이거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지금 굉장히 고민이 많은데 이건 되게 자연스러운 일이래요. 네, 근데 자연스러운 일이 않은 것 같은 게제또 마음이라 열심히 토케이를 케어를 해야겠다고 생각하던 찰나에 얼마 전에 저희 토케이가 또 탈출하지 않았습니까? 세상 나 이거 열고 나오는 토케이 진짜 처음 봤어요. 그 더주 사장님도 설마 얘네들이 이거 열고 나올까 했는데 진짜 열고 나오더라고요. 오늘 진짜 정말 뭐랄까 반전의 식스센스급? 프리즌 브레이크. 프리즌 브레이커 진짜 거짓말 안 하고 그래서 지금 제가 오죽했으면 여기다가 이 박스 테이프까지 제가 해놨을까요 진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혀가지고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토케이 사육장을 청소한 것도 청소한 거지만 큰 결심을 했죠 그쵸? 네 많이 큰 결심을 했어요 네. 결국 이 친구들을 그냥 보내려고요. 원래 저희 왓츠토케이 안 뺀다, 안 뺀다, 그냥 안 보낸다 했는데, 이게 탈출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이제 문 여는 거 보니까 안될것 같아요. 저 너무 정말 두려움에 떨면서 일하기 싫고요. 저도 피곤해요. 네, 원지 씨도 앞으로 이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매장에 자주 못 온대요. 그래가지고 토케이를 얼른 분양 보내는 게 어떨까 싶기도 해서 제가 큰 이제 마음을 먹고 토케이를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분양 보낼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토케이가 이쪽으로 와주세요. 네, 요렇게 있어요. 네, 요렇게 있는데 이게 다 암컷인가? 암수요. 아, 요첫 번째 칸에 있는 것도 암수였어? 이거? 네,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게 지금 암컷 이게 인공이 안 암컷. 보여요. 암컷이고 지금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공이 보였거든요, 아까. 근데 일단은 토끼는 토케이는 암수, 구분하기가 좀 힘들어요. 이제 발색으로도 구분하고 인공으로도 구분하고 두상으로도 구분을 하는데 이제 굉장히 힘들고 이제. 보시는 본만 이제 볼줄 알아요, 이거. 근데 수어맘이라는데 저기 하나 있는 거? 네. 근데 지금 탈출한 애 하나 성별을 모르잖아요. 아, 맞다. 우리 탈출한 애도 네, 있지. 하나 저기 포맥스 뒤에 있어요. 포맥스 뒤에 있어서 오늘 다 뒤집을 예정이고요. 네, 오늘 그래서 원진 씨와 성우 씨와 장윤이가 같이 합니다. 네. 굉장히 또 수고로운 일을 같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분양하겠습니다. 다 분양하고요. 지금 저희가 그 패턴리스 수컷이, 그죠? 추경 중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는 따로 짝을 만들어 주려고 암컷 빼고, 지금 얘네들이 암수지. 걔네가 위에 있는 애가 암수고요. 얘네가 암수고 얘가 암맘 같아요. 암마? 네, 지금 보기에는. 이 친구를 저희가 추경 중에 있거든요. 얼른 이제 짝지를 만들어 주려고 저희가 이 친구는 따로 판매하지 않고 이제 토케이를 조심 뽑아내되 이제 헷으로 들어가 있는 패턴리스가 들어가 있는 친구들을 또 이제 만나볼 수 있게끔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암컷 하나 빼면 지금 뺄수 있는 게네 마리. 그죠? 네. 네 마리 정도를 이제 분양할 수 있는데 솔직히 분양 보내기 싫을 정도로 추경이 잘된 아이들이에요. 아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매장에 오신 분들은 이 친구들 분양 안 하냐고 진짜 원하는 가격을 말하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또 퀄리티가 좋은 아이들이에요. 오늘 이제 원진 씨가 블로그에 포스팅을 해준다고 하니 블로그에 가서 이 친구들의 상태와 사진을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마음에 드시는 분은 저희 쪽으로 오셔서 분양 받으시면 됩니다. 근데 이미 한 쌍이 예, 할 예약이 쌍은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어요. 아, 일단은 그래요? 먼저 오시는 분이 데려가시는 먼저 거죠. 오시는 분이 임자예요, 솔직히. 이렇게 추경된 토케이 어떻게, 요즘 구하기 네, 힘들어요, 구하기 특히. 힘드니까 퇴임만 시키신다면야, 지금 굉장히 또, 굉장히 메리트 있는 아이들로 생각이 됩니다. 가격은 저희 딱 10만 원. 마리당 10만 원씩에 분양될 예정이고요. 암수 구분 없이. 그죠? 암수 구분 없이. 이 친구들은 진짜 다알 있었던 아이들. 프로분 아이들이라. 프로븐 아이들이라 아무래도 이제 만약에 쌍으로 가져가신다면야 더 좋으실 것 같고요.
다음에 아니시면 나 토끼 한 마리만 하시고 싶다 하시면은 아무 구분 없이 그냥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제가 그 토끼를 못 만지기 때문에 암컷 수컷은 골라드릴 수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토끼 암수 구별 되게 어려운 거 아시죠? 네, 그렇기 때문에 좀 그건 힘들 것 같고요. 일단 이 친구들은 저희가 아주 기쁜 마음으로 분양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양 보내고 나서 네 나머지 그 솔직히 말하면 10만 원에 분양 보내는 것도 귀뚜라미 값도 안 나올 것 같아. 네, 귀뚜라미 먹은 것만 해도. 그렇죠. 저희가 거의 이 친구들 사육장에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이틀에 한 번씩 40마리 이상 풀어놓거든요. 100마리는 깨지. 왜 그러냐면은 얘네들이 언제 먹을지도 모를 뿐더러 이 빵 보시면 아시겠지만 빵이 굉장히 커요. 이제 막 수컷들은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암컷 빵 보세요. 예, 장난 아니죠. 이게 성인 손바닥만해요 지금 애들이. 어떻게 만졌어? 어떻게 만졌어? 여튼 이 친구들 마리당 10만 원씩에 이제 현금가로 10만 원이고요. 만약에 오셔가지고 너무 이 토끼가 분양을 받고 싶은데 나한테 10만 원 조금 과하다 하면 저희가 좀 내고 제가 매주한테 하면 안 돼요. 제가 내고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은 토끼 사육장을 청소한 김에 일단 또 토끼를 빠이빠이 하고 이제 맞주는 더 이상 토케이와의 다음 기약은 없는 걸로 이 그 암컷이랑 패턴리스 외에는 다음 기약이 없는 걸로 하고요. 정말 그러고 싶어요. 죽을 것 같아요. 이제 시비가 아닌 이상. 그죠. 힘들 것 같아요. 시비를 6월달에 다항님이랑 함쇼를 한번 갔다 올까 생각 중이에요. 시비 토케이가 있다면 그때 한번 제가 좀 데리고 와 보는 방향으로 할 것 같고요. 네.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꺼이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패턴리스랑 패턴리스 수컷이랑 토케이 노멀 암컷은 저희가 따로 빼진 않을 거고요. 그 외에 지금 네 마리 보시는 네 마리 다 분양할 거니까요. 네, 관심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그리고 꼭 고택 안 됩니다. 토케이는 네 방문 판매만 방문 분양만 가능합니다. 오 진짜. 애들 상태 한 번만 찍어줘요. 와 미쳤어 이거 진짜 어떡할 거야. 아 이거 빵이 막 빵이 지방부터 해가지고 와 미쳤어. 어떻게 만졌어. 기본적으로 이제 체형이 이쁜 아이들은 이런 아이들인데 이제 데려가시면 이제 사교질 수 있는 아이. 이 친구가 진짜 미친 친구 같아. 어머머머머머머. 네. 그다음에 이 친구가 좀 특이하대요. 머리는 살짝 그 머리는 빨간데 네. 이제 빨간데? 뒤쪽은 이제 뒤쪽은 좀 노멀해. 예. 칙칙하죠. 네. 그래서 이거는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원하시는 토케이 잘 분양받으실 수 있길 바라고요. 솔직히 말하면은 저희 진짜 그 더우주에 토케이 들어오는 거 아시죠? 정말 삐짝 마른 거 데리고 와서 이만큼까지 분양하기 전까지 이제 추경시켜 놓은 거예요. 저희 노력을 아신다면 많은 분들이 좋은 가격에 가져가주시면 데려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마칠게요. 지금 나 너무 무서워. 토케이 앞에 있어서 심장이 콩닥콩닥해. 알겠습니다. 토케이한테 빠이빠이를 외치고요. 잘 가렴 좋은 주인 만나길 바랄게. 네. 관심 있으신 분들 연락 주세요. 그리고 원진 씨 블로그를 그 저한테 이따 남겨주시면은 블로그의 그 주소를 이제 저희가 남겨놓을 거니까 그렇게 해서 원진 씨 블로그도 많이 와주시고요. 그 다음에 왓쥬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왓쥬는 생물 축양샵인 거 아시죠? 축양된 이쁜 아이들, 건강한 아이들 데려가시길 바랍니다. 주말에 온 사실 나 오늘 너무 몸이 안 좋다. 레게가 들어왔는데 이번에 다항님이 너무 이쁜 레게들이 들어와가지고 되게 좋아하세요. 그래서 빨리 오늘도 죄송스럽게 8시 반쯤에 마감을 하고 제가 레게를 받으러 가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왓쥬에는 누아르 그룹이랑 블라 그룹이 들어올 예정이니까요. 혹시라도 원하신다면 저희 쪽으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레게의 입고에 대한 그 영상은 내일 올리도록 할게요. 다 같이 주바 할게요. 자기나 주바 해줘. 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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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바.